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여기 서구 평리동입니다. 평리동 이 동네 앞으로 정말 변화가 기대되는 동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뀌려고 하는지. 앞에 저기 도로가 이제 뭐 트램이 연결이 되고 트램이 지나가죠. 그리고 이 동네 바로 건너편 지금 저기 아파트 짓는 현장 보이십니까? 저 정면에 저기 거의 한 8000세대 아파트도 들어오죠. 그리고 그 뒤편에는 서대구 KTX 역사까지.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서구청 위에 보면 신평리 내거리라고 있어요. 그 신평리 내거리 그 부근인데, 오늘 지금 보러 온 건물은 저 좌측에 있는 건물입니다. 자, 이 좌측에 보면 저기는 이제 주인 세대가 재리에 있죠. 그리고 밑에는 월세 받는 그런 구조로 된 다가구 원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현재 매매가 8억 7천에 나와 있고요. 수익률 괜찮아서 일단 차량에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수할 수 있는 금액도 2억대로 인수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제 2억대 인수 가능하고 뭐 매매 금액도 10억 이하의 건물이어서 아마 눈여겨보시고 좀 괜찮아 하실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건물 촬영에 나왔어요. 1층에는 이렇게 투룸 한 가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는 총 6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4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물 여기 이제 북쪽 방향으로 이쪽으로도 주차가 4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1층부터 1, 2, 3, 4층으로 된 그런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입구 쪽에 저는 이렇게 현관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좀 넓은 집이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뭔가 좀 어디에 좀 들어가는 느낌이고 뭔가 대문이 좀 큰 느낌, 그래서 좀 마음에 듭니다. 가구수는 총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층에 투룸 포함해서 총 10가구인데 원룸하고 투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이제 임차하시는 세입자분들은 여기 주변 신평리 내거리 주변에 보면 상업시설들이 꽤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거의 대구 서구 쪽에서는 뭐 가장 번화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주 임대 수요층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층에는 원룸 3개와 투룸 하나, 총 4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 원룸은 월세를 한 35만원, 그리고 투룸은 월세를 50만원 그렇게 받고 계시고, 뭐 전세 반전세 골고루 섞어서 지금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월 나오는 금액도 뭐 이제 대출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자 빼고도 거의 200만원 가까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지금 각 세대에 보면 원룸과 투룸은 옵션이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렇게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세입자들은 거의 뭐 몸만 와서 자기 이제 옷 같은 것만 가지고 와서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인 세대는 이렇게 독채로 주인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독채로 딱 되어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1조건 사선 제한을 받아서 뒤에는 좀 주인 세대 테라스 공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뒷공간이 좀 넓게 자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세입자 지금 세를 놓아놨습니다. 그리고 옥상 입구 앞에는 이렇게 판넬 하나 짜서 뭐 이런 옵션, 세입자 방에 불필요한 옵션을 보관하기도 좋고요. 아니면 주인 세대에서 보관할 짐들을 이런 창고에 짜서 많이 보관을 하십니다. 여기도 옥상에 창고를 또 하나 짜두셨네요. 문 안장 잠겨 있지 않은가? 문이 잠겨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쪽 공간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목상 공간은 여기 창고가 워낙 크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비춰봐 드릴 공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은 지금 저기 크레인 서 있는 것도 바로 서구청이 바로 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저기가 지금 바로 신평리 시장도 가까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서구청 뒤편으로는 반도 유보라 해서 아파트 짓고 있고요. 그리고 길 건너편 크레인 엄청 많죠. 저기는 이제 뭐 화성이라든지 뭐 KTX 역사 부근으로
지금 엄청나게 아파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쪽으로 지금 평리 푸르지오 아파트 보이십니까? 저 푸르지오 아파트 앞쪽이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대로변 그 앞쪽 가까이 위치한 아파트인데, 저 앞쪽으로는 앞으로 4호선 트램이 연결될 예정이죠.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역세권, 비역세권에서 역세권으로 바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건물 내용 궁금하실 텐데 내용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룸 6개, 투룸 3개, 주인 세대 총 10가구로 대지 201제곱미터, 9평수 환산하면 60.9평, 건평 361제곱미터, 9평수 환산하면 109평, 건축년도 2014년 9월에 준공이 났고요. 동쪽 도로 8m 접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총 6대 주차 가능하고요. 매매금액 8억 7천, 대출 3억 2천 현재 쓰고 계시고요. 현재 주인세대까지 모두 세를 놓았는데, 현재 세를 놓고 임대보증금이 2억 6천 3백만원, 그래서 현재 인수가 2억 8천 7백만원입니다.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22년 2월쯤 만기 예정이니까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도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주인세대 뭐 다르게 보증금을 더 높게 받아서 임차를 해도 충분히 세가 놓이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월 수익은 290만원, 이자 93만원 제외하고 약 197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수익률은 약 8.2%, 뭐 거품 뭐 하나도 들어간 거 없이 아주 뭐 수익 짱짱하게 현재 이 수익을 좀 더 유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뭐 절충이 된다고 하면 여기선 수익률이 당연히 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저기 앞으로 현재 비역세권에서 역세권으로 바뀔 서구 평리동에 있는 건물 한번 소개시켜 봐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한번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